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홍은동 자택에서 나설 예정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그러했던 것처럼 현충원 참배를 먼저 시작으로 이제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을 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선서를 할 예정인데요. 홍은동 자택 분위기 좀 잠깐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지지자들이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택에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은색 차량도 지금 몇대 들어가고 있는 걸로 봐서 잠시 후 신임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에서 현충원으로 이동할 시각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사무총장이 당선증까지 수령을 했으니까 지금 이 시각부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맞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성대한 취임식 말고 논지기자 약식 취임식을 갖는다. 로텐더홀에서 선서를 하는 것으로 일단 단촐하게 취임식을 끝내고 곧바로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에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약식으로 이제 오늘 당선증을 받고 임기 시작되자마자 취임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식으로 준비가 됐는데 로텐더홀에서 간단한 취임사 정도만 한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취임사를 하기에 앞서서 뭐 국회의장 그리고 원내 5당 대표들을 다 만난다고 하니까 예. 일단 뭐 통합의 대통령 되겠다라고 했는데 첫 행보도 역시 야당 대표들 두루두루 만나서 협치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 야당 대표들 만난 자리에서 어쨌든 치열하게 어제까지 경쟁을 했던 적장 아닙니까? 그렇죠. 분위기가 조금 그리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뭐 서로 덕담도 오가고 그래도 뭐 축하의 의미를 전해주겠지요? 그렇죠.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을 만났을 때는 뭐 엄청난 환호와 축하 속에서 만날 테고 나머지 이제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의 분위기가 어떨지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어쨌든 유승민 심상정 후보와는 어제 바로 이제 그 유력 소식 당선 확실시 된 이후에 통화도 했다고 하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좀 덕담이 오가는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싶네요. 예, 어차피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잘 협치를 해야 하는 사명도 갖고 있으니까 오늘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협치의 첫 출발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19대 대선 결과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으로서의 첫 소감 저희가 심야에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성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성 의원님,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41% 남짓. 이 말은 60% 남짓이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반대한 사람들이 여전히 대다수 존재한다는 건데, 이분들까지 모두 다 국민이다. 뭐 껴안고 가겠다. 바람직한 얘기 나왔어요. 당연한 얘기죠. 예. 지금 41.1%면 오자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선전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됐고요. 특히 이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역대 대통령과 좀 다른 점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예. 하나는 이제 모의고사 이제 없이 수능 시험 치르게 생겼습니다. 모의고사 없이 수능 시험 친다 바로. 보통 이제 당선인들이 인수위관에 갖는 어떤 허니문이라 그러더나 감미로운 어떤 언론과의 동거라든가 준비 기간이랄까 예. 그런 것이 없이 바로 실전이다. 바로 실전에 들어가서 오늘부터 좀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정을 챙겨야 되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안팎의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막 바로바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 탄핵을 예. 대통령 탄핵시킨 국민의 집단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거든요. 어저께 어떤 꼬마가 제 친구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기가 엄마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 될수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첫 마디. 예. 그러니까 이 꼬마들이나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기억에도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대선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과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 높아진 눈높이에 대응하는 어떤 대통령의 어떤 앞으로의 앞날이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협치를 얘기한 만큼 잘 해주리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사저죠. 홍은동 빌라 앞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세요라는 경축. 현수막까지 크게 지금 내걸렸고요. 주민분들이 국민 감동 대통령
이런 현수막을 들고 있고 또 청와대 경호 관계하는 경호실 직원들이 일일이 이제 안전을 위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저희 중계 카메라에 잡히고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네. 지금 홍은동 사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했어요. 청와대를 국민에게 반납하고 나는 정부 청사에서 근무하겠다. 그러면 이 사저나 관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광화문 시대, 광화문 대통령 이야기를 했죠. 정부 종합청사라고 명확하게 말은 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제 그쪽으로 보는데, 근데 이건 있습니다. 민주당 쪽이나 다른 쪽에서도 빨리 시작한다고 해도 한 1년은 걸릴 것이다. 네. 청와대를 바꿔가지고 뭐 밑으로 정부 종합청사로 내려온다든지 창성궁 별관으로 내려오는데 1년은 걸릴 것이다. 그럼 당장은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일단 집무실하고 비서동하고 너무 멀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그렇죠. 청와대 내. 우리가 뭐 과거에 알았듯이 뭐 자전거 타고 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문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하시면서 너무나 이 구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런 뭐 비서동 쪽으로 집무 공간을 넓히는 이런 거는 금방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호 문제 때문에 그 대통령 가족은 청와대 안에 이제 관저에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청와대 관저로 일단은 이사를 한 후에. 그렇죠. 예. 당장에 뭐 여기 광화문에서 업무를 보기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뭐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도배도 좀 해야 되고 책상도 뭐 새로 사야 되고 정부청사 리모델링도 하려면은 뭐 못 잡아도 한 2, 3개월은 걸리니까 일단은 청와대로 들어가서 네. 청와대에서 오늘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이것도 뭐 깨알 같은 궁금증이니까 윤태곤 실장께서 잘 풀어주셨고요.